고기 좀 구워봤는데 누나가 안 구워봤는데 이게 제일 저기 머리 잘 쓰는 거야. 머리요? 아니 이거? 머리 잘 쓰고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아 머리 많이 쓰는 거야. 머리가 노릇노릇한 게 딱 제대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야채들은 풋고추, 오이, 당근, 양파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미소 된장 마트에서 파는 거. 하지만 들매곡간 이 구독자님들이 만나면 전혀 새로운 광대나물, 요거는 광대나물입니다. 그리고 외당기, 1단기라고 부르는 외당기, 고수향이 나는 유럽전어, 그리고 진짜 고수입니다. 깻잎 같은 거는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고기 드실 때는 꼭 먹어야 됩니다. 와사비, 그러니까 고추냉이라고 하는 와사비보다도 더 매콤한 우리나라 토종 냉이, 는쟁이 냉이를 고기에 곁들여서 드실 거고요. 그리고 아주 이른 봄에 올라온 새싹, 전호를 새싹을 가지고 고기를 싸먹어 볼 겁니다. 여기 아주 처음 올라온 일본 당귀를 이렇게 씻어놨습니다. 그리고 냉이, 아주 봄철 향긋한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냉이도 있고요. 여기에 장아찌가 있는데, 장아찌가 여기 잎이 넓적한 것은 우리 부산에 계신, 요 장아찌 다 부산에 계신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부산 쪽에서는 박잎이라고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박잎 또는 남박잎 이라고 하셔야 아는데, 잎이 요런 비주얼이 꼭 콩잎처럼 생겼잖아요. 콩잎처럼도 생기고 생강나무 이파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처음 보면. 근데 요거는 박잎, 남박잎, 박쥐나무 잎을 가지고 장아찌를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 간장 장아찌가 아니고 고추장 장아찌인데, 요거는 제피잎 연한순을 채취해서 고추장에다가 장아찌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기 드실 때 드시면 입도 개운해지고, 아주 상큼한 맛이 나고 느끼한 맛을 확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장아찌인데 물냉이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물냉이 장아찌입니다. 이것도 아삭거리는 맛이 아주 일품인 장아찌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드셔도 들매곡간 구독자님들은 아주 럭셔리하게 사냐초들만 가지고 쌈을 하고 있습니다. 쌈채소를. 아직 고기가 준비는 안 됐는데 불 피우고 있어요. 고기 먹으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싸줘봐요. 야, 땡큐 땡큐. 먹는 거야. 누구 돌아가지고 재밌지 없어. 어쩔 수 없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삼겹살 못 자르겠네. 아, 장어 먹어. 장어 이제 장어랑 싸 먹어. 너무 맛있어. 또 주신다고요? 언니 숟가락 어디 있어요? 야 숟가락 저기. 입이 작은데 이게 다 들어갈까? 진짜 밀어 넣으면 다 들어가. 밀어 넣는 거? 된장인데 이 정도는 들어가겠지. 사야지. 사 오라버니 하나 줄게. 나도? 오. 뭐 박수까지. 촌스럽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는 문화를 계속해서 들매곡간은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영상 자주자주 해서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